아,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안 되네. 이해가 안 돼. 이 리액션이 이해가 안 되네.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어, 이 리액션이 이해가 안 돼요, 나는. 아, 이 맛있는 걸 갖다가 참. 아, 아니, 어떻게 감자밥을 이렇게 싫어하실 수가 있지? 아, 자, 드셨죠? 아니, 먼저 드시고 계세요. 아니, 저는 좀 관심이 없어요. 아, 저도 거기 관심 없으니까. 아, 이거 저도 안 먹어봤어요. 아, 여러분들. 잡사. 여기도 게스트로 왔는데, 박구명 형님한테 제대로된 잡사의 맛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전라도 오리지널 홍어 갖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야, 그럼 제대로 된 삼합이네요, 이제? 그렇죠. 김치까지 갖고 왔습니까? 아, 그래, 김치를 찾으셨구나. 아, 나는데? 예, 나기 시작하죠. 와. 아이, 쫄지 마세요, 쫄지 마세요. 아, 이거, 아니, 먹는 음식인데, 이거. 왜 겁먹고 그래요? 여러분들, 저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뭔지 다 구워 치워버립니다. 근데 홍어! 내가 왜 홍어 먹방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? 우리 잡사님의 영어 먹방을 하고 싶지 않아. 와. 이제 좀 나 진짜 납니다. 거짓말 아니고. 많이 나요? 아, 이제, 테이프 뜯는데 막. 아, 이 해봉수산이라는 데가 작가님 단골집이에요. 네, 단골집이에요. 야, 이거 제대로 잘 사가네, 여러분들. 때깔이. 아니, 근데 평소에는 많이 사간 거 안 드시더만. 많이 사간 거 먹어요. 먹어요? 자, 요게 기가 막혀, 자. 그 좀, 그 많이 사간 거하고 안 사간 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죠? 많이 삭힌 거는요, 많이 숙성 시킨 거고, 많이 안 삭힌 거는요, 숙성을 안, 더 시킨 거예요. 네, 간단합니다. 아니, 색깔로 구분할 수 있나요? 색깔은 이제 선홍빛이 훨씬 더 많이 돌아요. 그, 아, 더 삭힌 거. 요건 삭힌 게? 요건 지금 상당히 많이 삭힌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분홍색이 아니고 지금 이게 완전 누리끼리 한 게 완전 애가 갔는데? 응, 아니네. 아니야? 아니, 전혀. 아니, 가만있어. 뭔가 아니, 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. 아니, 지금 전혀 이거 삭힌 맛이 생각보다 안 나요. 그냥 드셔보세요.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막 드시면 돼요. 짭짤하면 기가 막힙니다. 아주. 드시면 하죠. 오! 진짜. 오? 괜찮은데? 응. 오!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매력있네. 네, 매력있다니까요. 오, 잘 드시네. 오! 근데 코에서 왜 냄새 나는 거 원래 이런 거예요? 이거 지금 냄새 얼마 안 나는데? 근데 반은 삼켰는데 반은 못, 아우. 오우, 조금 삼켰는데 밑에서 막 올라오네, 이렇게. 요거를 좀 더 순화시키는 방법이. 근데 싱거워요. 싱겁죠? 네, 싱거워요. 이거 좀 더 원래 짭짤음하고. 와, 근데 나쁘지 않다. 네. 이게 오면서 이게 좀 뚜껑이 열렸는지. 아, 그 뚜껑 열리면 더 삭습니까? 아니요, 더. 더 그, 그 향이 날아가요. 아, 향이 날아간다. 아. 그렇게 해서 이제 삼합으로. 괜찮아요? 오, 어, 형님은 홍어가 좀 잘 맞으시나 보네. 아이고. 와. 홍어 잘 맞으시나 보네, 그러면. 아, 형님, 그.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제가 음식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맛있게 드시니까 좀 뿌듯하네요. 근데. 아, 예. 저 본격적으로 좀 먹어도 됩니까? 네, 아, 괜찮습니다. 자, 홍어. 이야, 김치. 맛있네. 아, 진짜 맛있네. 아, 근데 아쉬운 게 내가 진짜 완전 좀 완전 산 걸로. 완전 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좀 홀 한번 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살짝 적당히 삭힌 게 와가지고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. 와. 와. 어, 여기. 자, 삼합. 이게 왜 삼합인지 알겠다. 와. 이 홍어에 이거 아모니아, 이 삭힌 맛이 아모니아 맛 맞죠? 네. 이 맛이. 삼겹살의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네. 이야. 아니, 제가 예전에
이 남도분 지인이 있어서 네. 홍어를 한 번 딱 접해본 적이 있어요. 네. 근데 한 개 먹고 그때는 포기를 했는데 그때 소금을 찍어주신대요? 네, 소금. 네. 양념 소금을 먹더라고요. 근데 이게 원래 살짝 그 짭짤한 간이 있어요. 배에 있어요. 자체로 싹 숙성시키면서 이게 짭짤한 간이 좀 배더라고요. 아, 그러면 또 한살 맛있는 거 하나 또 이렇게 더 드시면 자, 이렇게 드리고 자, 이렇게 아이고, 형님 하나 또 아, 기가 막히게 아, 저는 제가 이게 이쪽에서 먹을게요. 아, 그래? 아, 왜냐면 거기 잡사님 거리가 뭐라고 어휴, 뭐야 어, 형님 홍어 잘 드시네. 네,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입에 좀 잘 맞으시나 네. 보네. 그냥 딱 먹어보고 어,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한데 형님 고기랑 해가지고 이렇게 홍어 딱 드시는 게 입에 좀 잘 맞으신대요. 와. 저는요 김치보다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네. 아, 고기만 해가지고. 고기만 해가지고. 근데 잘 어울리죠. 홍어하고. 아, 진짜 잘 어울리네. 아, 좋아. 야, 이거 홍어 진짜. 나중에 또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아까 어떤 분이 저 홍어를 좀 구워 먹어보라 도전해보라 했는데. 구우면 저기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살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나만 해볼게요. 하나만 이게 홍어는 근데 지금 요거는 구워도 그렇게 썩 느낌 안 나요. 왜냐면 삭힌 느낌을 좀 적어갖고 네. 요게 원래 홍어를 굽거나 열어가는 이유가 그 삭힌 암모니아 향이 더 배가 되거든요. 아~ 열어가면은 저는 사실 다 필요 없고 요 딱 홍어에 딱 집어서 소금에 양념 아 이게 좀 야 이거 드실 줄 아시는 건데 정도면 어, 소금에 살짝 찍어갖고 드시는 게 여기 맛있거든요. 확실히 남의 살이 야 자, 구운 홍어 먹어볼게요. 구운 홍어 어. 오 이거 입에 넣자마자 오 뜨거워요? 아니 확 들어오는데 뭐가 오 오 삭힌 향이 확 나요? 오 이거다. 네 삭히니까 이게 또 그 느낌 확 더 살 거예요. 삭힌 거다 보니까 오와 이거네. 네. 저 이런 맛을 기대했는데 너무 네. 약해 이거. 아 그러니까 이게 회로 먹으니까 지금 또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매력 있다. 네. 이거 너무 좋다. 코빵 뚫이 나까지. 근데 코 풀은 거 맞죠? 진짜 시원하다. 와 이거다. 아, 야 근데 홍어가 야, 맛있네요. 홍어가 괜찮죠. 네. 아 어떻게 형님 딱 입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다 다행입니다. 자 이렇게 또. 삼겹살에 홍어. 형님 또 소금 찍어 먹고 드신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딱 요 취향이에요. 김치도 아, 필요 없어. 딱 요거죠. 아, 한 2합으로. 어, 2합. 네, 2합. 네. 3합까지도 어. 3합까지는 사치다. 아, 소주를 또 제가 자, 소주 한번. 딱 해가지고 자. 서서서 아, 또 입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좀 뿌듯하네요. 또 암모니아 네. 향이 확 네. 아모니아 향이 또 어떻게 또 마음에 드신다고. 아. 자, 저도 한 잔. 네. 이렇게 다 해서. 아. 와. 맛있네요. 아유, 되게 잘 드셔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다음번에 또 홍어 제가 또 제대로 된 집으로 네.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잡사님이 진짜 학수고대하던 진짜 너무나 원했던 감자밥 본인이 직접 해서 네.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. 네. 저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먹었지만 진짜 맛있어요. 네. 사실 제가 이 방송 컨셉이 고기 먹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안 먹는 게 있는데 방송 끝나면 잘 먹습니다. 아시고요. 진짜 제 방송에 무려 진짜 우리 술사마의 월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잡사님을 홍어의 대명사 아무튼 어쨌든 잡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아 저는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형님이랑 같이 다 방송하는 게 편하네요. 편하고 아, 예. 진짜 여기 또 여기가 제가 어 남의 어떤 다른 영업장 왔다 그런 느낌보다 그냥 친한 친척 집 놀러 온 것처럼 아. 형님 편안하게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. 정말 잘 기분 좋게 네. 또 이따가 갑니다. 자주 좀 놀러 오고 싶더라고요.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민폐 끼치는 거 이런 거 절대 싫고 아, 예. 그 글램핑장 하나를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놀러 오는 이제 이런 구도로 해가지고 어. 좀 자주 한번 좀 들리고 싶어요.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. 어디 그렇게는 안 되고 네. 오시면 네. 우리 잡사님하고는 뭐
이제 이제 형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. 네. 술을 한참 먹고 같이 먹으면서 형 동생은. 네. 알죠. 아무튼 형님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. 아, 네. 그럼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들.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. 네. 들어가시고 우리 박구남 형님 시청자분들도. 네. 안녕히 계세요. 들어가세요. 안녕.